액션! 캉! 야, 그것도 오늘 희한하죠? 누가 톱으로 썰어놨나요? 팽팽합니다, 지금. 도저히 그냥 못 찍겠습니다. 이거 웃겨가지고. 너무 밧줄에 의존하지 마세요. 끊어지면 끝나니까 약간 기울어서 가세요. 어, 어. 낙석 조심하세요. 금방 돌 떨어졌습니다. 자, 문복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갓길 주차가 다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자, 저희는 대연산리 복지해가이죠. 거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좌측으로는 대연산리 복지회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갈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복산과 고원산을 연계산행을 할 건데요. 처음 출발지가 여기입니다. 대연산리 마을회관 주차장 있죠. 여기서 문복산을 오릅니다. 올라서 이렇게 외양재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고원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고원사 쪽으로 방향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대연산리 쉼터 문복산 2km 남았네요. 드림바위 1.8km. 드림바위 지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저 앞에 보이죠? 우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 문복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여기가 본격적인 산행 시작인가요? 문복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급경사라고 합니다. 문복산 들머리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니까 본격적인 이렇게 산행길이 시작됩니다. 문복산 드림바위 1.7km, 드림바위는 1.5km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출발! 자, 대연산리 쉼터에서 한 3, 40분 올라왔죠. 네, 여기가 이정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측은 문복산, 좌측은 드림바위. 자, 저희는 드림바위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복산. 야,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낙엽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야, 낙엽길이 푹신푹신합니다. 드림바위 보이시죠? 이제 곧 올라갑니다. 문복산은 드림바위를 안 거치면은 문복산 산행 자체를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드림바위에 올라가면 풍경이, 뷰가 그렇게 멋있답니다.
좀 전에 갈림길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림바위 0.2km 200m 남았습니다. 문목산 500m.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야, 부끄러운데. 현재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쌀바위만큼 큽니다, 지금. 시즌 이거 어떻게 드림바위 문목산 정상 구간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외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드림바위 바로 100m 입구 구간에 철계단 보이시죠? 네, 거리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밧줄이 있습니다. 이 경사가 거의 한 8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나? 너무 밧줄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 밧줄 끊어지면 끝나니까 약간 기울어서 가세요. 자, 이제 제 차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길 있죠? 사이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흑경사 한번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여기. 자, 드림바위 아직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문복산 자체도 경사도가 상당한데 드림바위 올라가는 구간이 최고 힘듭니다. 지금 경사도 상입니다. 드림바위 올라가는 구간 경사도가 상입니다. 편하게 가시고 싶으면 아까 그 이정표에서 우측으로 문복산 정상까지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상이 아니고 최상이죠. 네, 드림바위 가는 길 그냥 상이 아니고 최상이랍니다. 드디어 드림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야, 이거 입체감이 좀 느껴지죠? 네.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됩니다. 드림바위에서 풍경을 구경하고 이제 문복산 정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야, 드림바위에서 문복산 정상 가는 길, 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올라오시려면 드림바위에서 문복산 정상 가는 길 조심하세요. 회관에서 3.4km 올라왔네요. 드림바위 쪽으로 올라오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문복산 정상까지 100m 남았습니다. 자, 드디어 문복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한번 서보세요. 자, 문복산 정상 우리 대연삼리 마을 입구에서 몇 분 걸렸죠? 네,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드림바위 힘들었죠? 네, 네. 여기 문복산 몇 미터입니까? 네, 1014.7m. 문복산은 영남 알프스 9봉 중에 최고 막내동입니다. 최고 낮은 산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헬기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멋지지? 여기만 소나무 멋지지? 가봐. 멋있다. 이렇게 멋진 소나무도 있습니다. 아, 문복산에서 저희가 지금 고원산을 가려고 지금 와항제 마을로, 외항제입니까? 외항제 마을로 지금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운문령이라고 이정표가 나왔죠. 그걸 보시고 이렇게 쭉 길 따라 능선이죠. 이거 거의 능선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머리 조심하세요. 자, 태풍으로 이 나무가 넘어졌나 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쓰러진 나무 동굴입니다. 문복산에서 합대산 가는 길에서 바라본 고원산 멋지죠? 자, 이렇게 또 이정표가 나옵니다. 문복산에서 2.3km 왔네요. 한 40분 걸렸죠? 여기가 어디냐면 963봉, 예, 학대산입니다. 학대산. 고원산 가는 길은 학대산을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학대산에서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학대산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좌측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자,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자, 신원봉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표지판이 나있질 않습니다. 아까 학대산에서 좌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삥 돌아서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야 고원산 가는 길이 나옵니다. 외항제 가는 길이죠. 학대산에서 한 15분 정도 걸은 것 같죠. 그러니까 신원봉이 나옵니다. 신원봉. 이렇게. 신원봉. 이렇게. 문복산에서 저희가 3.5km 왔습니다. 3.5km. 운문령길입니다. 1.9km 남았네요. 이렇게 우회전을 하시면 운문령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원산을 가야죠. 고원산 가시려면 낙동 정맥 외항마을로 좌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송 수목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일송 수목원. 일송 수목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외항마을하고 일송 수목원하고 똑같은 길입니다. 아, 이 소나무 신기하네요. 여기에 사람 한 두세 명 매달려도 되겠습니다. 신원봉에서 외항마을 가는 길, 이렇게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 낙엽 덮인 산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밑에 돌이나 이게 너덜지대이기 때문에, 낙엽이 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문복산에서 여기 외항제 마을 입구까지 1시간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고원산을 가기 위해서 이리로 왔는데, 저희가 알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한 30-40분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제 외항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고원산을 올라가겠습니다. 이 마을길로 이렇게 쭉 가시면 고원산 입구가 나옵니다. 고원산을 마주보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왔던 길 문복산 4km 왔네요.
이렇게 마을길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문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문봉산에서 여기까지 몇 분 걸렸죠? 한 4시간? 알바 좀 하고 네.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고운산 이제 마지막 찍으러 갑니다. 출발! 이제 고운산은 마음 편안하게 올라가세요. 오늘 마지막 산입니다. 산도 문복산 못지않게 초반부터 경사도가 높습니다. 주의하고 가세요. 하루에 2봉 찍기 힘들죠? 고원산 줄머리에서 한 20분 정도 정말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길 능선길을 문복산 갔다 와서 고원산을 또 가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원산 올라가는 길 느덜지대 코스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너무 힘이 드니까 고원산은 정상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계속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듭니다.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고운산 정상에 다가가니까 개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멋지네요. 자, 고운산 이게 옛날 비석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방 찍고 가야죠. 자, 하나 둘 셋. 한 제 생각에 한 4,500m 남은 것 같은데요. 야, 이 뷰가 끝내줍니다. 그죠? 야. 자, 이제 고원산 100m 남았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드디어 고원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원산 몇 미터죠? 네, 1034m. 이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몇 번째죠? 8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대연삼리 마을 입구에서 7시 30분에 출발했죠? 네. 네, 거기서 느림바위를 거쳐 문복산, 문복산에서 학대산, 그리고 신원봉, 그리고 외악마을로 해서 여기 고원산까지 왔습니다. 몇 분 걸렸죠? 한 5시간 30분 걸린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외항제에서 왔죠. 외항제 3km. 네. 그리고 하산길은 본사입니다. 본사 3km 남았습니다. 소호령. 우측으로 가면 소호령입니다. 본사 출발하겠습니다. 보온산 정상에서 보온사 가는 길, 야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목 조심하고 가세요. 액션! 야, 그것도 오늘 희한하죠? 누가 톱으로 썰어놨나요? 뱅뱅합니다, 지금. 도저히, 그냥 못 찍겠습니다, 이거, 웃겨가지고. 야, 돌고 참 희한합니다. 고원산에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고원사가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기는 우측으로 안 가고 좌측에 나무에 보면 고원사라고 이렇게 누가 친절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리로 가겠습니다. 자, 렛츠고. 산 그리고 고온산 연계 산행을 했죠.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대연산리 마을 해관에서 출발을 해서 드림바위 문복산을 거쳐 학대산 신원봉 그리고 외양마을로 이어지는 초입에서 고온산 정상까지 그리고 고온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문복산 원산 연계산행 거리는 12km 정도 그런 것 같고요. 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